시작할까요? 시작하면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훈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마리브리자드 첫 방송이에요. 마리브리자드도 방송으로 오늘 처음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 대표님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아마 이 마리브리자드라는 시럽을 프랑스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여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여기가 저희가 딱 보여드리면서 가격이나 구성을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얼른 함께 해보시고 우선은 지금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잖아요. 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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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쇼아 우리 기대 많이 해도 되고요. 박수 치고 갈까요? 아니 뭐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식사하시고 나면 항상 뭔가 음료를 드시잖아요. 커피를 드시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이 단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 거를 하나 먹더라도 뭔가 좀 웰빙으로다가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260년 정도. 네. 놀라셨죠? 저는 시럽이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더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쇼아 뭔가요? 시럽입니다. 마리브리자드 오늘 저희가 좋은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구성부터 오늘 저희가 미팅할 때부터 구성이 너무나 좋다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성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보시면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 두 병짜리 구성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는데 방송 중에만 15% 혜택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H포인트 3,000원이 가요. 근데 고객님 이거는요 세 세트 하시면은 9,000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쇼와 가족님들은 얼른 얼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가가 두 세트 두 병짜리는 19,860원 그 다음에 세 병 세트는 3,910원 여기에 적립금 따로 받으시는 거니까 혜택이 너무나 괜찮죠.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더더욱이 좋은 거 저희가 요 잔을 드립니다. 네, 네. 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드릴 거예요. 방송 들어오는데 좀 굳으신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리허설할 때 말씀 잘 하시더라고. 저희가 구매 인증 고객님들께는 온더락 잔 두 피스를 드릴 겁니다. 요거는 방송에서만 이 조건 이 혜택이기 때문에 얼른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세트 구매시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난 3병짜리 할 거야. 여기에 잔도 준대.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3,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3,000포인트가. 그러니까 가위주한테 너무 좋죠. 엄청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긴장을 푸세요.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들어왔지. 그래서 고객님 어쨌든 마리브리자드가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웰빙 시럽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마리브리자드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얘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고객님 보세요. 우선은 정통입니다. 프랑스 전통, 그러니까 프랑스 원산지의 자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가요. 방부제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에. 맞아요. 농축액 베이스. 그리고 고객님, 얘는요, 고농축 과일 원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어떤 생각이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럽이 맛이 약하면 무언가 단맛을 첨가하잖아요. 근데 마리브리자드는 고농축으로 간대요. 맛이 안 나면 더 넣는 거죠. 더 넣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바나나 맛이 안 나, 바나나 빈 그 바닐라 빈 맛이 안 나면 바닐라 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면서도 잘 만들어진 네. 시럽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요 고객님들 살짝 한번 눈여겨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뭐 ISO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았고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거예요. Pure Cane Sugar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이 마크 있죠?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요거는 마리브리자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마리브리자드만 이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데서 흉내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탕수수 원액으로만 만들어져야 이 마크가 달리는데 그렇죠. 다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네. 달릴 수가 없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모든 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퓨어 케인 슈거라고 이게 케인이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설탕 1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저는 바닐라 빅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는 바닐라 라떼를 먹었고 그 전에는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는데 뭔가 약간 뒤에 쓴맛이 있잖아요 먹다 보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쵸? 대부분 다른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당 자체도 설탕수소 원액당을 사용하고 그렇죠. 바닐라 빈 자체도 농축액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럽다라고 네네. 내추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얘는 정말 천연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리브리자드가 이게 역사가 2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260년이면 진짜 오래된 거고 또 하나가 260년이 됐으니까 참 이게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거 둘째 치더라도 마리브리자드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표분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1755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755년에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네. 한 항해하는 선원을 열사병에 걸려있던 토마스. 네. 그쵸? 구해드리고. 맞아요. 네, 그 보답으로 그 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네. 이 비법을 전수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전용무 씨가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네. 있는 모든 시럽이나 뭐 마리브리자드 뭐 리큐르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네. 다 같은 레이스에 그렇죠. 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좀 약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구해준 그 항해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니스 리쿠르라고 하는 그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을 사로잡은 달콤한 그 맛이잖아요. 이 마리브리자드의 그 컨셉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루이 15세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야 그럼 니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럽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얼마나 이게 프랑스 왕실에도 납품이 되는 브랜드의 그런 시럽인 거잖아요. 한참 납품이 됐었고 그렇지. 납품했던 증명서 맞아 증명서 증명서까지 갖고 오셨어요. 네 요게 이제 그렇지 루이 15세 때 네. 프랑스 황실에 납품됐던 증명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뭐 저희 접속자 수가요 3,800분입니다. 저는요 정직하게 방송하거든요. 저 절대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마셔볼게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전 단 거. 그리고 달고 짠 거 좋아하거든요. 바닐라 자체의 향이 네. 약간 시큼한 향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마리브리자드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큼한 맛까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커피랑 만났을 때 가장 향을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느끼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날씨 더울 때 그걸 딱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작품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작품이다. 근데 바닐라 라떼 시럽이 그러니까 바닐라 시럽이 맛있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이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갔어요. 방부제 1도 안 들어갔어. 그냥 사탕수수 베이스에 바닐라 빈 네. 딱 그렇게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 딱 하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나갈게요. 앞에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게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퓨어럭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냄비 같은 것도 뭐 따를 때 끝에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물 떨어질 때도 잘 안 눌러붙는 것처럼 안 붙는 것처럼 보이시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따르시고 나서 딱 들면은 한 방울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시기가 좋아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한번 한번 따라볼까?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을게요. 보셨죠? 따라오세요. 네, 이 조 대표님의 준비성 사해서 딱 들면 딱 여기서 끝나요. 네. 점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좀 약간 기름진 거 하신 분들은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그린애플 시럽을 받아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시원하고 맞아. 네. 마셔볼게요. 아 이거 약간 부끄럽다. 아 사과의 풋풋한 사과의 맛이 느껴지시네요. 첫사랑? 아 죄송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바닐라 더블샷입니다. 아, 맞네. 이게 훨씬 더 맞네. 밸런스가 훨씬 더 이게 딱 훨씬 거예요. 아까 먹었던 것도 물론 맛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연한 느낌이라면 얘는 강하게 쏘네요. 빡 쏘네요, 빡.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아주 달콤하면서 바닐라 향이 나면서 저는 여기에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건 진짜 이건 작품이다. 보통 바닐라 네. 요거는 좀 다른 맛일 거예요. 근데 저만 너무 먹어서 죄송한데 마셔볼게요. 이거는요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카누가 산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쌉소름해요. 쌉소름한데 바닐라 라떼의 바닐라 빈 라떼의 그 맛인데 약간 쌉소름한데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향미 부분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원한 것도 많이 찾으세요. 아, 돌밥이 뭔지 아세요? 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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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면 밥. 아니 돌청. 돌아서면 청소하고. 이게 남일이 아니니까 다 이게 뭐 애기 있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그래도 좀 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초식도 취하실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훨씬 됩니다. 네. 네 블루 캐러설 넣어주시면 아 진짜 예뻐. 아 대박. 네 야 이렇게 레모네이드랑 블루 큐라소가 일반 레모네이드에 블루 큐라소를 집어넣게 되면 네. 블루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약간의 오렌지에 약간 더 단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집에서도 기분 전환하실 때 네. 칵테일로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탄산수만 다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소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집에 뭐 보드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네. 조금 넣어도 집에서 홈파티 하실 때 쉽게 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욕심 잘 안 내는데요 얘는 한번 막 해보고 싶어서 좀 배불러요. 아 바닐라 때 먹어야 돼. 네? 어떤 맛이냐면요 이거를 그냥 가져가고 싶네. 진짜 그런 맛이에요.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더 먹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오렌지 먹으면 우리가 그 단 오렌지 있잖아요. 정말 잘 익은 오렌지 그거를 엄청 농축해 놓은 맛이에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까울 것 같아. 어? 블루 큐라소 왜 없죠? 아, 요거는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모르고 구성해서 못 넣었어요. 근데 보면 요거 딱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야 아니 이거 더 보여주시 이거 더 보여드리면 자꾸만 이거 어딘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요거 뺍시다. 요거 준비될 동안 이런 얘기 좀 잠깐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마리부리자드는 뭐 이런 거다. 뭐 90불통. 90불통. 네. 그러니까 한번 맛을 정해놓으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아... 재료가 비싸도 그 재료를 꼭 구해서 그 재료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석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절대 맛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부리자드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네. 마리부리자드 시럽을 사용해서 음료를 만드시는 그 모든 분들이 프로일 수 있게 최고의 재료를 공급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재료값이 올라도 절대 원재료를 바꾸거나 원재료를 적게 넣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고집스럽죠. 지금 약간 믿음이 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한 260년 된 브랜드라 아 먹어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비벼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비벼드리면 제가 웰빙이랑 오이도 네. 조금 썰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너무 좋다. 제가 근데 원래 손으로 잘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손으로 조금 비벼드릴게요. 빠르게 비벼드려요. 근데 참 이게 시럽이 요리에도 들어간다는 게 네. 난 이게 오늘 좀 약간 새로웠어요. 근데
넣으면은 맛이 그때도 뭐 저희 일전에 만났을 때도 극찬을 하시더라고. 요리에 들어가면 맛 자체가 바뀐다고. 아마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시럽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아마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드시고 있는 것들이 얘는 많고. 지금 뭐죠? 얘는 안 넣은 거죠? 얘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안 들어간 거를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거 안 들어간 거 이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네. 네, 일반적인 비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되죠. 약간 새콤하기는 해요. 비빔면이어서 그런지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린애플 시럽을 좀 넣어드릴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얘는 이제 빼고 좀도 넣고 네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또 비벼서 드릴게요. 네. 이거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12,000분 정도 함께 하시는데 비빔면 맛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 사셔야 되는데 맛은 쪽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매를 좀 하시고 가격 한번 봐주세요. 네.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만 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9천 얼마 꼴. 그다음에 세 병짜리 구성은 병당 1,300원 꼴. 요거 하시고. 근데 아 그 사이에 다 비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좀 전에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자. 이게 어떤 맛이냐면, 화나세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객님, 이거는, 그러니까 앉는 거는 그냥 새콤, 달콤, 시큼해요. 얘는 근데 얘는 그 맛이 좀 덜해요. 시큼새큼 그런 게 좀 덜하고 약간 달짝지근한데 달 그 매운 달콤한 맛이 더 부각이 되고 시큼하거나 새큼한 맛이 조금 줄어들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얘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얘가 훨씬 밸런스를 좀 잡아줘.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먹으면 욕먹어, 그죠? 딱 좋네. 이게 확실히 달라요. 얘는 그냥 시큼하고 새콤하고 매콤해요. 그냥 그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 시럽을 넣으니까 훨씬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요. 매운맛이 싹 더 올라와, 더 오면서 비빔면에서 생각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아, 벌써 데뷔했는데, 이제 시간 3분도 안 남았네요. 아, 네. 아, 진짜. 와, 진짜 빨라요, 그죠? 자, 아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가 리허설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딱 시작하고 긴장하시는 거 보고,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 생각이더라고. 자, 그러면 저희 최종 혜택 좀 마무리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얼른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홈카페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트렌드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좋은 시럽 준비해놓고 완비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좀 더 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가격이 22,860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가 또 H몰에서 포인트가 가요. 그러면 최종 혜택가가 19,860원 한 병이 지금 얼마예요? 만 원도 안 되는 꼴이죠? 9천 얼마 꼴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3병짜리 구성은 동일하게 3천 포인트를 받으시는데 최종 체감가가 3만 910원. 그러니까 한 병에 1만 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잔도 받아가시죠. 아 그러니까 네 잔 받아가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요 두 개입니다. 아 세 개? 이렇게 두 개 잔 받아가십니다. 박스로 해서 딱 넣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져가 보시고 어쨌든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뒤지셔도 이 정도 가격은 만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1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 뭐 양장도 드리고 할까요? 저희 뭐 마린드 시럽 같은 경우 이제 천연 시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쇼바쇼바 아 쇼바쇼바 쇼바쇼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오세요. 또 봬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오메어가 딱 안 좋으니까. 아, 네. 끝난 건가요?
7분? 아, 좀 남은